안녕하세요. 오늘은 VR 칠판 강의, VR로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 VR로 칠판을 한다. 교실이 VR 공간 안에 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칠판과 선생님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그 AR이든 VR이든 강의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스마트 장치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이 스마트 장치에 보는 것처럼 나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을 볼 때는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 여기서 오히려 이, 그 모니터를 더 줄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이렇게 더 줄여놨다고 하면 선생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선생님을 이렇게 조정을 지금 저는 VR 오피스 새로 출시되는 장비의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뭐 크게 혹은 좁게 해서 넣고 모니터를 배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세팅을 할수 있는 것이 이 VR 오피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칠판을 저는 VR 전자 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펜으로 쓰고 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전자 칠판처럼 사진도 보이고 또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도 보이고 동영상도 보이고 때로는 다른 사진도 보이고 또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환경, 이렇게 지금 저는 마우스하고 제 노트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니터,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조금 화질이 좋은데, 이것은 로지텍에서 나오는 화상용 카메라, 미국에서는 45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써서 스피커 마이크를 쓰고 있고, 제 마이크는 USB로 되게끔 해서, 오디오 테크니카 거를 써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피커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스피커로 들으면서 이 거리를 조정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스위칭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파워포인트만 보이거나 간단한 비디오들인데 여기서는 여러 카메라들을 넣어서 강의를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할때 스위칭 효과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크게 해놓고 보면 이런 카메라 효과를 주면서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거나 뭐 다양하게 바뀌는 것들이 랜덤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스위처죠. 카메라를 A 카메라에서 B 카메라로, C 카메라로 그리고 화면으로 비디오로 혹은 이런 동영상 파일로 이렇게 가는 그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VR 오피스에서는 버추얼 믹싱 안에서 다시 그 안에서 스위칭을 하게 하고 자막도 넣게 하는 기술이 되어 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스마트 칠판과 선생님을 어떻게 교실에서처럼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선생님이 작게지고 화면을 하면 당연히 화면을 보게 되니까 교실에 선생님이 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보면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눈을 보고 하게 되고 선생님이 칠판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면은 칠판이 커지게 돼서 칠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상 스마트 칠판 교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이렇게 나온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강의를 보면서 한 강의가 교실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것은 각자 학생들이 인디비디얼리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다가 모르면 스탑도 하고 또 알면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실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이나 칠판을 스마트 장치로 보는 방식을 우리는 칠판 시대에서 스마트 세상 시대로의 전환이다. 그런 세상을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 화면을 조금 더 제가 조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약간 돌리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살찌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더큰 데서는 여기서도 조금 더 이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것일 뿐이지 크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강의를 하는 장치.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서 넣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스위칭. 선생님 장면. 자유자재로 이쁘게 만드는 편집 없이 만드는 장치를 이번에 새로 이 스튜디오 기능에 추가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VR 오피스라는 것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 월드, 스마트 세상,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강의를 하고 선생님 앞에서 개인 지도를 하듯이 강의가 되는 그런 강의가 돼서 포인터로 나가는 스마트 강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그 강의실, 이집트에서도 또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있는 때도 그리고 프로젝터가 있는 때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칠판이 없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의 그 그리스, 이집트 또 한국에까지 한국의 1900년 초그 세브란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칠판을 못 봤습니다. 서당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칠판은 전에도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1801년 프랑스에서 됐다고 이렇게 구글에 나오는데 1840년 US 아미에서 됐고 지금과 같은 분필이 나와서 칠판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때는 말로만 했는데 이때는 써서 보이게 되는 교실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이때 1999년에는 90년도 이후는 프로젝터 비전이라는 데서 만든 프로젝터가 오버헤드 슬라이드를 대체하면서 90년대 중반 후반을 가면서 프로젝터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 칠판에 파워포인트로 비디오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 그래서 이러한 장면도 강의도 비디오도 실물 화상기도 보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돼서 현재 상황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저희 다림에서는 엠팩게이터라는 제품을 이때 만들어서 동영상을 파워포인트에 넣어서 보이는 소위 실험 현장 학습을 동영상으로 하는 걸 해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 그때를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림은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변화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 선생님과 학생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면대면 강의가 원격지에서 일어나게 되는 시대에 있어서의 강의 장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방송에 쓰고 있는 기술처럼 지금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스위치,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뉴스룸에서 어깨걸이라고 하는 거와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방송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스마트 강의에 적용했던 시대가 2010년까지 있었고, 이 사이버스쿨이나 혹은 강의실에서 방송 전문가들은 카메라 스위칭, 스튜디오 제작, 편집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 방송을 물어보게 되면 복잡한 현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방송 쪽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디지털 방송을 해온 방송 제작사의 대표로서 또 기술개발연구소장으로서 이 스튜디오 제작, 카메라맨, 장비 운영, PD 그리고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나로 만들어 넣어야만 스마트 강의 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그래서 지금 40억 개 이상이 되어 있는 스마트 장치에 여러분의 정보가 프레젠테이션, 교실에서 하듯이 어디선가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항상 프로젝터가 있거나 칠판이 있는 데를 가듯이 스마트 장치에 칠판이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스마트폰도 보이고 자료도 보이고 스위칭을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가는
이걸로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림은 이렇게 방송 스탠다드에 맞는 방식으로 관심을 여기서 모니터가 커지게 되면 자연히 모니터 쪽으로 시선이 가게 하는 방식, 거기에 포인터와 칠판이 있어서 그리고 쓰게 하는 방식의 스마트 세상에서의 교실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노력해온 회사다.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해온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룸은 지금 바뀌어서 교실에 60명씩 교실이 나누어졌던 그동안 수백 년간의 교실 학교의 컨셉은 이제 교실을 뜯어 고치고 달리하는, 특히 플립러닝 시대에 와서 교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면서 교실은 대화와 토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지만 강의를 듣는 선생님의 강의나 강사의 내용은 아직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이송되지 않았다. 그 변화의 내용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기술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스마트 세상이, 스마트 장치가 교실에서 장치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스마트 장치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의 변환을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선생님 강의하듯이 칠판을 놓고 그냥 즉석에서 강의하듯이 실시간이 돼야 된다. 리얼타임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칠판 쓰듯이 쉬워야 된다. 뭐 아주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이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한 손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한 손은 마이크를 잡고 있고 또 한 손은 이렇게 마우스만 잡고서 장치를 이렇게 돌리면은 작아지고 더 커지고 움직이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강의가 실제 강의를 듣는 것처럼 되느냐. 제가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커지고 더 커지고 하면서 제 감정과 선생님의 이 마음과 그 사랑이 이 비디오로 넘쳐나는, 그래서 학생들이 모티베이션,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선생님의 중요한 리더, 목표를 제공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를 책정하고 그리고 뒤에서 채찍과 또 희망을 주면서 모를 때는 다시 세워주는,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가면 된다. 선생님의 역할은 하나하나를 How to solve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선생님 얼굴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고 말씀만 나와도 되겠지만 이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탕을 주는 것이지 지식을 찾아내는 창의적 노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교실의 중요한 요소, 선생님과 선생님이 가르치려는 자료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텔리전트한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러 가지 특허들을 다림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코딩, 스트리밍, 녹화, 페이스북 방송, 기타 등등은 화상회의, 원격 수업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이 만든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어떻게 선생님의 강의를 잘 해서 그거를 그런 모든 큰 기업과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이것을 잘 보내주느냐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마우스만으로 전문 방송국의 여러 명의 기술자가 하는 기술들을 해결해 냈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자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버추얼 공간에, 버추얼 교실에 선생님과 버추얼 칠판을 써서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저희가 기술이죠. 방송에 썼던 기술을 그대로 써서 이렇게
그 책상도 바닥도 데코레이션 그 장식품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 집에 가구를 사서 들여놓듯이 수많은 장식품과 책상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3D 조합 스튜디오 제작 기술 특허를 받고 거기에 카메라는 하나만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찍는 카메라는 하나만 있지만 그 카메라에서 instead of bring camera man you just bring your camera by yourself. Yeah, this is another camera just using one camera we make many different one from there and then you can make a screen together that means every people just watch there they have all the information who wants to you want to show there so all the PowerPoint slides just using the HDMI cable to from your notebook machine all different world yeah this is magic you can make a world like a style coming out like this way Don't need to have any three-dimensional engineer coming there. It's just become more interesting to watch something. Yes, the machine. The machine there. So we say presentation don't have to go presenting place. 학습을 가상 공간에서 하기 위한 가상 virtual studio의 10분만이면 공사가 다 끝나는 그리고 모니터도 거치 않은 콘솔도 나서 이 가상 스튜디오 개인 방송국을 2시간이면 여러분 공간 2m, 3m면 만들어지게 하는